한순더덕처에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HB의 모든 결정과 주가의 방향이 추석 이후로 다 밀어놨습니다. 밀어놨죠. 자, 지금 이 주가를 S모를 겨냥을 했다 그러면 S모 기대감으로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만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숨겨진 퍼즐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뭐 계속 생각을 많이 하니까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죠. 숨겨진 퍼즐들이 많이 숨어 있다. 계속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HB 베스트 통찰력은 뭐 기운템이죠. 자, 같이 하실 분들은 010-228-81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퍼즐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걸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같이 다 알아버리면 숨겨진 퍼즐이 아니겠죠? 다 알려진 퍼즐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숨겨진 퍼즐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첫날 열리기 전 추석 전 마지막 날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제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길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추석 연휴 아주 기분 좋게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S모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S모가 시작이 되었다. 자, S모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자, 지금 이 S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자, 주가를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당히 HB 그렇게 쉬운 종목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HB로 수익을 내는 게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한번 큰 파동, 그 다음 내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파동, 그리고 횡보, 흐름이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올라갈 만한 환경은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다.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뭐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뭐 흠잡을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FDA가 신청을 100% 진짜로 하느냐? 재신청이죠. 진짜로 재신청을 하느냐? 그리고 허가가 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큰, 아주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두 가지가 핵심이지, 나머지는 핵심이라고는 볼수 없다. 그런데 그 핵심이 아닌 부분에서 상당한 이런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HB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다 나지는 않았다. 계속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이 내용들을 좀 종합을 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좀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로 좋죠. 정말 좋습니다. FDA 허가 신청,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하고 빠르면 2개월, 느리면 6개월 내에 결판이 난다. 결판이 나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지금 이 팩터가 되는 부분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데이터가 될 것이다. 자, 이 데이터에서는 FDA는 별다른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바뀌는 부분은 OS다. 근데 OS가 2.3개월 더 좋아지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FDA 허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렇게 볼수 있는 게 현재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태라고 볼수 있고. 자, 그렇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주가라는 게 HB뿐만 아닙니다. 다 똑같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파악을 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고민을 해서 잘이 풀면 그게
상당히 돈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곳이 바로 이 주지판이죠. 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유한영 FD 허가가 났는데, 감히 허가가 났는데 이걸 내린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만했죠. 내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 그래서 미리 많이 올렸고 허가 났잖아. 났으니까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써버리죠. 그리고 외인기관, 결국은 메이저들입니다. 메이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올려버리죠. 자, 이 메이저들이 엄청난 매도를 했죠. 요날 외인기관이 매도를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거 뭐 난리 난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렸죠. 근데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고 다시 거래량을 더 크게 일으키면서 밀어 올려버렸죠.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쭉 밀어 올리는 이런 흐름도 나온다. 이게 주식판입니다. 이게 주식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자, 멘탈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핵심을 어디에다가 내가 두느냐. 내가 보는 핵심은 요거다. 내가 보는 핵심은 요거다. 다 다르겠죠. 바라보는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고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아마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좀 특이한 거는 에스모가 열리는 요 구간 동안에 에스모의 제왕이죠. HLB가. 요 구간 동안에 HLB가 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오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못 올랐다. 이거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저런 데이터들 막 뿌리고 밀고 올라갔으면 상당히 뭐 10만원 돌파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모은 상태에서 에스모도 이제 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다 발표가 되고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제 FD 허가 신청은 추석 연휴 직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까?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흥미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조금 공개를 할 만한 상황들을 뭐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다 같이 공유할 거고, 이거는 뭐 다 같이 하는 건 그렇게 뭐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이제 고민을 같이 좀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 아무튼 지금 HLB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거는 확실하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 자, 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드디어 FD 허가 신청을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거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허가를 받아낼 가능성은 매우 높고, 허가를 받으면 가난 부분에서 아주 큰 시장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 자, 그러면 HLB의 주가 흐름은 정말 기대가 안 되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상당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시기까지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